왜 결혼했어요? 충청도예요? 예, 충청도예요. 안녕하세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40대 주부입니다. 딱 17년 전 남편은 제게 수줍게 묻더군요. 그 혹시 여행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되시오. 우리 결혼해요. 여행 안 좋아하시는 뭔 말이야? 결혼이 이렇게 간단해? 갑자기 뭔 말이야? 정말 제가 미쳤지. 그 한마디가 이렇게 평생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네요. 바로 쉬지 않고 일만 하는 남편 때문인데요. 어떻게 해요?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와, 난 이래야 이거. 아이고, 어떡해. 일한답시고 애 셋을 다 저 혼자 낳았고요. 아이고, 외로우셨겠다. 심지어 사고로 차가 절벽에 굴러떨어져가지고 폐차까지 시킨 그날에도 남편은 기어이 일하러 갔습니다. 와, 뭔 일을 그렇게 오죽하면 아이 딸 왜 방학 때 일기를 안 써? 숙제 아니요? 아니 뭐 어디로 간 데 있어야 일기를 쓰지. 일이 1순위인 남편 때문에 가족들은 늘 뒷전입니다. 제발 좀 말려주세요. 1등급이야 1등급. 예. 강희선 씨는 예. 지금 이보건 씨랑 뭐가 맞아서 결혼했어요? 가치관? 좀 웃고 갈게요. 좀 웃고 갈게요.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선후배였기 때문에 잘 알죠. 처음부터 다 알죠. 한 번은 이제 개그맨 전체 MT를 다녀와서 막 거기서 술을 무지하게 먹고 또 봉훈이 형이 많이 취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미선이 누나랑 사귀는 걸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때. 근데 미선이 데리고 와! 우리 미선이 데리고 와! 내 미선이! 내 미선이! 내 미선이! 내 미선이! 내 미선이! 내 미선이! 일단 개그맨이 어떻게 팩트만 얘기합니까? 예. 개그맨이 하는 말들은 팩트체크 하면 안 돼. 제가 유일하게 무서워했던 남자예요. 인정하는 남자. 뼛속까지 남자여서 결혼을 했는데 혹시 네.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어떤 스타일이랑 저는 결혼 다시 안 할 거예요. 저는 영자씨처럼 혼자 살고 싶어요. 아니요. 나는 안 해보니까 나는 일찍 할 거야. 몇 일찍 살에? 해서 몇 번씩 하게. 한이 맺혔어. 한이 맺혔어. 아, 다음에 태어나면 네가 1순위야. 네? 네가 1순위야. 아, 저요? 저는 10년에 태어난다니까. 먹힐 수가 있어, 먹힐 수가 있어. 독버섯으로 태어났다. 가족은 뒷전인 남편 때문에 고민인 아내의 사연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보실게요.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올라온 신순애입니다. 네. 아이고, 이거를 예쁘게 하세요. 허리가 지금 조금 아파서 미끄럼틀을 못하고 내려오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뭐 무슨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요. 네. 아 저희가요. 네. 운동가에는 아니요. 아까 인사할 때부터 아 진짜 말투가 그런 거예요? 예, 저 원래 이래요. 원더님 게 기대로 왔어. 근데요. 안 쉬는 거요. 일요일도 안 쉬고. 아니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야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저 원래 이래요. 아까 인사는 어떻게 했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아니 연습하신 거예요. 약간 영자 씨 동생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요.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뭔 일? 우동 가게? 24시간 돌아가는 우동 가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2시까지 하죠. 새벽 2시까지? 아니 근데 프로포즈 진짜 그렇게 했어요? 여행 좋아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대슈 우리 결혼해요. 어머. 그래서 결혼하시고. 만난 지 얼마 만난 거예요? 만난 첫날 밤 7일고요. 그주 4주 만에 결혼했어요. 만나고 4주 만에 결혼했어요? 네네네. 만난 그날에 첫날 밤을 치렀다고요? 그럼요. 첫날 밤 그래서 첫날 밤 있는 게 멋있구만. 결혼도 하는데 첫날 밤 바로 그날에. 아, 첫날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첫날 밤인데? 만난 첫날이 밥을 치려야지 첫날 밤이지. 그래서 첫날 밤이요. 진짜 첫날 밤이죠. 진짜 첫날 밤. 사귀기 첫날 밤이면 어디 집에 들어가야지. 어디 갔어요? 아니요. 다음 질문 빨리. 다음 질문 빨리. 처음에 어떻게 그럼 만나신 거예요 남편분하고? 친구 필요인에서 만났었어요. 갑자기 또 서울 갔으시네. 저 친구 필요인 서울이었다. 저 치킨밥 싸워 하이드가 되어봐. 아 갔는데
아, 청바지 추린 잠바에 모자를 쓰고 왔더라고요. 어, 누가 친구 그 결혼, 결혼식장에. 결혼식장인데. 정장 안 입으시고. 어, 정장 안 입으시고. 어. 무슨 사람 있지? 그래서 막 이렇게 눈데 저보고 첫마디가. 아줌마, 이거 아가씨요. 그러더라고요. 어우, 제가 불쾌하잖아요, 처음에. 내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팍 춤을 추면서 브루스 한번 땡길까요? 브루스를 치는데요. 아, 애들이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를 살짝 들고 이렇게 닦더라고. 이마가 너무 넓어요. 넓어도 이마가 너무 넓던. 약간. 근데 세정이 꿈에 나타나더라고. 3년 지나서. 임팩트가 세셨나 보다. 그것도 그렇고 남자가 없었어요 또. 세상에 남자가. 우리 아버지가 재미지네. 좀 간경화가 심하셔서 병원에서 아이고, 올해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안 그러면 3개월 후시면 돌아가실 것 같다. 아빠가 너 막내 시집 가는 게 소원이다. 그래 막내예요. 막내. 제가 막. 근데 꿈은 안 잘 안 가죠. 불러등이. 아니 불러등. 그 인연이 되려니까. 아버지 때문에 빨리 결혼을 서두른 거예요? 빨리 결혼한 거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일찍 하긴 했는데 10년을 더 사시다 가셨어. 어머. 아유. 좋으셨던 거. 너무 좋아요. 그냥 음식 자본사 뭐 요식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애가 셋이요. 딸만 셋인데. 딸 셋. 세상에. 애 낳으러 갈 때도 일을 해요. 셋째 낳았을 때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도 한 번도 안 와보다. 일주일 동안 저는 그렇다 쳐요. 애기는 보고 싶을 그치. 거잖아요. 그치. 왜 안 왔대요? 일해야죠. 일을 뭐 하루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애들 재롱잔치, 뭐 입학식, 졸업식 한 번도 안 가시오. 진짜. 17년 동안 여행을 진짜 거의 여행다운 여행을 못 가봤다라는 거죠? 자기가 딱 두 번 갔어요. 어머, 두 번 갔는데요. 그것도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가게 공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가게 공사. 가게 공사. 어디 놀러 가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가고 지인들한테 막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이런 상황인데 내가 여행을 가야 돼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남편분이? 막 싸우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간다라는 거죠. 남편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대요? 진짜 남편분 모시가 정말 힘들었다고 진짜. 합니다. 남편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이해가 되긴 돼요, 아내분의 고민? 아니,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게 무슨 고민일거냐. 그렇죠, 뭐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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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좀 쉬면서 하시면 되지, 왜 안 쉬세요? 굳이 안 쉬는 이유가 있어요? 좀 쉬면 여유도 좀 가질 수 있고. 제가 이제 요식업을 하니까, 근데 또 손님이 일부러 찾아왔는데 아, 근데 문 닫아 있으면 손님에 대한 또 배려도 아니니까. 아니, 근데 하루 정도 쉬는 거 누가 뭐라 알아? 정기휴일 이래가지고. 하루 쉬면은 또 누가 돈 줘요? 애 낳고 그럴 때는 가셨어야지. 너무 안 가신 그렇지, 거 아니에요? 애기 낳았을 때요? 네. 길도 저기 병원도 멀었어요. 그리고 길도 멀고. 멀고 그래서. 멀고 그러니까 가게 네. 때문에 못 가신 가게도 거예요? 가게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실 거예요? 65세 정도.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9이요. 49. 49. 그때 되면 쉬실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몸에 배버리면 오래 못 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뭐 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네. 돈을 버는 이유가 내 네. 가족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자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너무 일반화시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저는 안 안타까운데 불러. 저는 안 안타까운데 불러. 저는 안 안타까운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나중에 정말 더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자 뭐 이런 건데 뭐 그럼 보람이라도 있죠. 아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봐도. 똑같다는 거죠, 빚이. 그러니까 빚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벌리는 게 좀 있었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욕심도 있고. 이것저것 하시다가 좀 안 된 게 몇 개 있으시죠? 분점도 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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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운수업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운수업 하고 그러니까 자판기 임대. 그러니까 복구하려고 더 막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수기인데 장사도 안 돼서 좀 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오죽하면 방학인데 숙제를 안 해요, 일기를 안 써요. 하고 내가 왜 일기를 안 쓰냐? 이랬더니 쓸게 쓰지 어디 뭐 놀러 간 적이 있더라 뭐. 일기 거리가 없잖아요. 요식업 하면서 맨날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맨날 어떻게 그렇게 놀아요?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럼 옛날에 텔레비전에 뭐 아빠 어디가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러니까... 아, 나 그런 거 싫어요. 네? 아, 그런 거 싫어요. 어디 놀러 가고 뭐야 그런 거 아이씨. 어디가 우동집까지 어디가? 그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가고 싶으시죠 딸들이랑? 노는 거
저기 싫어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고 싶은 거야. 자영업자들이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앞으로 딱 보니까 이제 많이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현 씨가 딸들 한번 좀 인사 나눠볼래요? 지현이 언니하고 인사. 첫째 딸은 우리 엄마 고민이 이해가 가요? 네, 7살 때 저희가 방학 숙제로 가족 사진을 찍어오라는 게 있었는데 스키장에 가가지고 입구에 앞에서 사진을 그냥 대충 찍고 스키도 안 타고 바로 돌아왔어요. 사진만 찍고 사진 찍으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가족 사진 찍기니까. 네, 가족 사진 찍기니까. 둘째 딸은 서운한 거 뭐가 있어요, 아빠한테? 친구가 아빠랑 데이트한다고 자랑하면 좀 부러웠거든요. 아유. 근데 아빠는 1학년 때부터 운동회나 하기에 안 왔으니까 좀 서운했는데 제가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왠지 안 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 마음에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어떠세요? 자식보단 가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대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맞습니다. 맞는데 별로. 그게 맞다고요? 아, 뭐 별 관심 없어요. 별 관심 없어요. 딸한테 관심이 없다고요? 아니, 그 저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 뭐 졸업식 자기 생 저기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졸업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6년에 한 번 있는 아니, 졸업식 일이... 가서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졸업식 가서 그냥 서 있다가 그냥 그렇죠. 아, 그 서 있는 거 자체가 존재감이잖아요. 사진 찍어주고 축하해 주는 게 다죠. 아, 그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리고 졸업식은 또 오전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 다른 부모님들은 뭐 시간대가 맞아갖고 가요. 아, 근데 어? 아빠가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죠, 다. 근데 네. 엄마가 더 많이 하세요. 엄마가 더 많이 하세요. 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아빠는 준비만 해놓고 바로 집에 올라가요. 어? 밤에 이제 엄마가 그걸 다 파는 거예요. 엄마가 팔아요? 네, 아빠가요. 7시에 운동을 나가요. 그러면 11시에 들어와요. 밤? 네. 그리고 다시 집에 올라가요. 아, 아빠는 그럼 7시 전에 끝나는 거네, 아빠는. 네. 그 저희 메뉴가 그렇게 초저녁부터 먹는 메뉴가 아니거든요. 저희 시간대만 사람이 엄청 많이 몰리는 시간대. 아내가 있을 때가 그러니까 제일 사람이 많아. 노동 강도가 제가 더 센 거죠. 2시에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조금 자고 7시 반에 이제 인나서 애들 밥 챙겨줘야 되고. 네. 신랑 밥 챙겨줘야 되고. 애들 올 때 되면 이제 저녁 챙겨 먹이고 나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내분이 제일 바쁘네. 잠 못 자겠네, 그럼. 하루에 8시간을 나눠서 자는 거죠. 이렇게 2시간. 아, 쪽잠을 아니지. 자는 건데. 요즘은 육아 이런 것도 남편분이 안 도와줘서. 가사도 안 도와줘. 남편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훨씬 더 고생하시는데요. 7시 퇴근하면 뭐 해요? 운동을 2-3시간씩 하고. 예? 헬스. 예? 헬스? 네. 매일매일 헬스를 해요. 헬스. 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매일매일 하시네요. 이제 그전에는 한 9시 10시까지 계속 같이 하다가 저도 이제 힘이 이제 들더라고요. 저 계속 서서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아내분은요. 아내분도 힘든데 아내분도 근력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도 아프다시다는데. 집사람이 3일 가고 안 가더라고요. 소배를 해 줘야지. 잠을 그럼 쪽잠자는 분인데 어떻게 헬스를 가겠어요? 그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둘째 딸도 집에서 뭐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아까 여기서 사연 쓸 정도로 많이 하는데 여기 사연을 제가 학원이나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다 오면은 가게에서 7시까지 알바원이 올 때까지 가게 일을 도와줘요. 어머머. 그거 그냥 씻고 나오면 빨래가 가득 차 있어요. 5명이니까. 어. 그러면 그게 엄마가 또 물도 안 좋아서 빨래도 잘 못 널어서 항상 효녀네. 제가 도와주는데 엄마가 또 허리니까 바닥을 못해서 제가 바닥을 해놓고 아빠 방 청소를 해놔요. 아빠가 깔끔한 성격이라서. 깔끔한 성격 보지는 않았는데 청소를. 에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둘째? 6학년이요. 6학년. 너 신다릴라구나. 아빠는 항상 모임 나갈 건 다 가고요. 모임이요? 네 모임. 어떤 모임? 당구장은 언제 딱 한 번 가보는데 그때 보면 약간 가족보다는 모임을 더 소중히. 아 그렇게 또. 딸은 진짜 서운한가 보다. 아니. 아 당구도 치고 뭐 시간이 완전 여유 있네. 당구 다 하네. 아니 그 모임 가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친구들하고 치는 거니까. 그 시간에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아, 아내 일 시켜놓고 본인은 노는 거야 친구들이야? 그죠. 아니. 아니 근데 무슨 모임이에요 진짜? 아 모임이요? 네. 친구들 모임이 있고요. 친구 모임? 네 초등학교 그 동창들. 동창 모임 네. 또? 그건요 중학교 그 친구들 모임. 중학교 동창 모임. 고등학교. 고등학교. 아 대학을 안 나왔으면 하네요. 회사
대학은 안 나왔어요. 회사 저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 모임 있고요. 운 수업할 때? 그 운 수업할 때 했던 그 친 그 형님들하고 또 하는 모임 있고요. 아, 한 달에 몇 번이나요? 한 달에 한 번은 두 번, 두 개 정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한번 하세요. 가족 모임은 또 시간대가 안 맞아요. 시간대가 뭘 시간대가 안 맞아요. 다 맞았어요. 그러면 아버님 우동 가게가 가장 바쁜 시간이 몇 시예요? 한 9시부터 12시 정도. 그때 헬스장에 계신 그때 안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헬스장에, 헬스장. 제일 바쁜 거 아시면서. 차라리 아니, 제가 있으면 또 장사 그게 또 손님들이 그냥 가더라고요. 그럼 뭐 네. 말도 안 돼요. 그게 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잡아줬어요. 아니 그럼 가게 아니면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집에서 집안 가사일도 좀 하시지. 아 집에서 가사일 할 게 없어요. 애들이 다 하는데 뭐. 왜 애들을 그걸 왜 애들이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이 아니 근데 아까 딸이 네. 뭐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 아프고 지금 미끄럼틀도 못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상태예요 지금? 진짜 마흔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안 되고 안 돼서 이쪽만 세 번 하고 이쪽만 두 번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수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호자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래야 됐네요. 오직 하면 병실이네 우리 여사님들이. 아 가부요? 왜 신랑이 안 오는겨? 왜 내가 신랑이 하도 안 오니까 저보고 가부냐 그러더라고. 의사 선생님 뭐래 왜 인공관절이 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다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게 일도 하고 집안 일도 하고 또 애들도 해야 되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의사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일이야 신랑은 운동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지. 근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죠. 네. 그러니까 서운하죠. 아니 근데 수술하는데 왜 안 갔어요? 아니 그거 아니 그래서 나중에 저기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는 했다니까. 여기 말을 더듬으세요. 아니 그래서 아버님은 뭐 모임도 갖고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우리 주인공은 뭐 어떤 식으로 풀어요 스트레스를? 아 저는 그때마다 이제 언니한테 전화하거나 친언니? 언니한테 많이 의지를 했죠. 그래서 언니도 지금 이렇게 오늘 나와주셨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건 언니가 있는 게 참 다행이긴 한데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고 하소연을 많이 하나 봐요? 네. 속상할 적마다 저한테 전화해서 언니 난 매일 일만 해. 어떻게 결혼 잘못했나 봐 라고 하면서 그럼 차라리 이혼하라고 막 소리 지르죠. 그럴 때 저도 많이 속상하죠. 개인적으로도 약간 좀 서운한 적도 있어요? 제부한테. 개인적으로 속상한 거는 제부 덕분에 10년 동안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도 일 때문에 장례식 때도 일 때문에 안 왔다고요? 아, 얼굴만 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밤에만 차이도 3주니까 가족들도 속상해했었고 특히 우리 막내 엄청 속상해했었죠. 아니 이게 처가댁 식구들이 다 서운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저는 그때 자판기인데 했을 때인데요. 낮에 와서 물건 채워주고 저녁 때 가서 새벽까지 있다가 또 잠 자고서 다시 또 왔다 갔다 했어요. 오히려 내가 더 힘들죠. 왜냐면 거기 저기 처가집 왔다 갔다 계속 했으니까. 그럼 아버님.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한번 억지로라도 좀 맡기든지 그냥 맡길 잠깐. 사람이 없었어요. 자판기 우리도 가봐서 아는데 네. 눌러서 없으면은 그냥 다른 데 가요. 아 저희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공장에 계약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아. 한두 개 떨어지면 또 다른 건 음료수는 먹겠지요 당연히. 근데 올메질이 뜨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 주인공이 생각할 때 그때 조금 그냥 구걸화장 그냥 붙이면 되는 거요. 그럼 사람들 어느 누구 다 이해할 거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근데 신랑은 또 시부모님한테 또 대리호도 하는 걸 되게 또 원하시고 제가 또 어머님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신랑은 맨날 일 때문에 못 하니까 제가 다 해드리는데 어머님이 대상포진으로 일주일을 입원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밤장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어나서 낮장사 도와주고 어머님이 입이 짧으셔서 또 음식 해갖고 병원 갔다가 밥 드시고 막 병원에서 떠들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화 와요. 빨리 오라고. 왜요? 운동하려. 7시 됐단 얘기지. 자기 운동을 해야 돼? 응, 자기 운동 가야 되니까. 아니, 자기 뭐야. 그럼 저는 이제 병원 갔다가 얼른 갔다도 이제 교대해주는 거야, 전혀. 아니, 그 순간에 왜 그걸 일주일 한 게 일주일. 한 번
번도 안 가셨어요? 지금 어머니 병원 안 갔는데. 어머니 병원에 있을 때? 근데 퇴원할 때 한번 갔을 거예요? 퇴원할 때? 계산해야 되니까. 칠순잔치 기념으로도 여행 가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우리 애기 셋하고 시부모님하고 갔다 오라고. 자기는 일할 거니까. 그래서 한번 갔다 온적 있었죠. 2박 3일. 근데 세상에 생각해봐요. 어느 며느리가 신랑도 없는데 2박 3일을 시부모 모시고 딸 셋 데리고 여행 가가지고. 아유, 속 터져 죽겠네. 그거는 뭐 사실 여행이라고 할 수 없죠. 예, 고행이죠, 고행. 어머님 그 입원하셨을 때는 왜 안 가셨어요? 아, 어머님이 또 저기 시간도 안 맞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낮에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님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운동 시간만 잘 맞추시고. 아니 근데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해도 짬을 내서 가보시는 게 맞잖아요. 나중에 뭐 혹시 몸이 안 좋거나 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는데 뭐 아내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안 오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구만. 네.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 열심히 하니까. 저는 도대체 돈을 버는 목적이 뭐고 왜 돈을 버시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가족들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가족들 네, 행복하기 네. 위해서. 네, 네.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닌데 제가 봐서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애들이고 집사람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를. 근데 그거는 알죠. 좀 아직 여건이 조금 그까지 안 되니까. 근데 가족을 보는데 무릎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애들도 네. 아빠가 원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길 그 행복을 언제쯤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아, 아마 조만간에 본인께서는 65세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는 게 그 시간이고 올해가 됐던 아니면 내년이 됐던 아마 조금. 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당연히 좋은 날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 뭐 나쁘거나 뭐 아니, 이상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모르시니까 답답한 네. 거예요. 답답하다. 아내가 원하는 게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정말 작은 행복 그리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 내가 보기엔 남편분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아이고 참 이렇게 또 그렇죠. 내 동생 같았으면 당신 가면 안 내줬을 것 같아. 아우 지금 너무 속상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몸이 망가졌는데 그래.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 남편분이 속 터져서 시원하기가 하네. 너무 죄송해요. 내가 아니 남편 뭐라 너무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다른 남자도 도와준다고 이렇게. 아니 그동안 많이 참아 오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올린 뭐 제일 중요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이제 MR을 찍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MR을 찍었는데 당장 이거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시급 응급으로 얼른 시술을 하셔야 된다. 시술을 하셨구나. 근데 이제 10번째 제가 수술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무섭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고, 당도 있고 이번에 내가 들어가서 다시 눈을 못 뜨면 어떡하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수술 끝나서 나왔는데 신랑은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제가. 나 갈게, 가게. 그리고 이제 혜연이를 또 보냈더라고. 얼굴만 보고 딱 그냥. 얼굴만 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나올 때까지 있었다 이거요. 어때? 본인은 왔다 많이 안 아파 이런 얘기 없어? 아, 아니요. 나 일절 없어. 나 갈게. 근데 또 화가 난 게 뭐냐면 바로 전화해서 이제 가게 내려오라는 얘기요. 퇴원한 날? 예. 그러니까 이 디스크는 서 있거나 누워 있어야 돼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 맞아.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 계속 가게 서 있으라는 얘기요.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계산만 하고 그냥 얼굴만 비춰달라는 얘기요. 퇴원하는 날 왜 가게 나와서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아까 저기 손님이 나중에 저기 하면 주인 가게 바뀌었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예. 손님들이 아내분을 좋아하시나 봐요. 예, 예, 좋아해요. 아버님 사람 보고 저기 찾아볼 손님들도 많아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오시는 손님들 입장에서 생각하신 그치. 그치. 손님을 생각하시는 편안하게 거지. 아버지 그죠? 또 어떻게 따지면 또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 가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
근데 처음 사과하네요. 앞으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좀 하세요. 네, 저는요 그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여행을 가자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하고 놀아달라는 거죠.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거나 그런 소소한 걸 남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노릇. 말로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정작 당신이 가족을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는가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진짜로. 지금 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소원이 뭐예요? 밤에 자고 싶어요. 몇 시간 정도 자고 싶어? 아니 그냥 밤에 자고 싶은. 남들은 다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밤에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9시 10시에 자서 아침에 그냥 떴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지금 소원은 밤에 자고 싶어. 아내분을 제가 보니까 남편분이 애들하고만 잘 놀아줘도 진짜 온몸이 부서져도 이럴 뿐이에요. 아, 그쵸? 딱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안 울죠. 눈물이 없어서 안 우는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안 그럼 왜냐면 자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리고 버티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진짜 배웠어요. 정말 여행 좋아해요? 그럼 좋아한다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뭐 이런 남편 없는 게 나아요. 나는 진짜.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나아요. 그렇지.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 바람 좀 들어줄 수 있어요? 네, 괜찮네. 들어줄 수 있어요. 정말 뭐 일주일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쉬는 건데든지 집사람만 쉬게끔 아니면 또 소소한 거라도 이렇게. 네? 자,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고민이면은 네, 고민입니다. 고민 눌러주세요. 제 고민이다. 아까 딱 65세까지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딱 65세까지 하셨거든요. 네. 일만 했어요. 일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쉬기로 시작했는데 우울증이 확 왔어요. 그럼. 그렇지, 일만 하면 갑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그 한 가지가 없어지는 건데 바로 우울증 걸려요. 그렇지. 그래서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고민이죠. 네. 뭐 2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천 원짜리 국수를 먹어도 가족 간에 웃고 대화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지혜 씨. 이거는 정말 근데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들으면서도 이게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한숨을 계속 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공감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약간 일중독이 있거든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더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놀러 가자고 해도 방송하느라 못 가니까. 근데 이걸 지금 들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나도 아니 이거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 일중독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핑계 대고 사실적으로 엄마가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몸이 망가질 정도로. 예. 일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 일을 핑계로. 아니 예. 그러니까 종민 씨 뭐 생각을 해봐요. 생각 잘 안 하죠. 어제까지 모자랐어. 지금 얘기하는 건 안 맞잖아. 이게 남의 말에 귀를 들어야 돼. 너 결혼해서도 아내 말 안 들을 거지? 그건 진짜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 종민이 우리 주인공 고민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뭐 소나기 내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아니 정말 너무 많이 놀랐어. 아니면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막 계속 한숨 소리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막. 아, 너무 죄송해요 아무튼. 살짝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내 아니, 방송 나갔을 거예요 이제. 어? 방송 나갈 건데 뭐. 방송 죄송해요. 지금 서울시만 해보세요. 아유 미안해요. 남극적으로 하고 있어. 저기 아내한테 한 말씀 하세요. 뭐라 불러요 평소에? 여보라고. 여보. 네, 여보. 제가 당신 처음 만난 때 사랑했고 지금도 똑같이 변함 없으니까 뭐 당신 사랑하는 거 여보 사랑해. 그리고 뭐 오늘 여기 고민에 나왔는데 좀 상의 좀 해갖고 좀 좋은 방향으로다가 아까 뭐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조금 약간씩 좀 흔들리고 하니까 여기 와서 좀 도움이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한마디 해줘요. 애들한테도 한마디. 아빠가 잘 어떻게? 아빠
저기요. 아빠 조금 저 니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더니까 졸업식 날 꼭 가줘요. 졸업식 날 꼭 그래, 갈게요. 그래요. 진짜 나쁘더라고. 그거 진짜 좋아하는 거 봐요. 좋아하는 거 줘요. 얘들아 아빠 졸업식 할 때 둘째야. 간대 아빠. 아빠 졸업식 할 때 둘째야. 간대 아빠. 네, 네, 이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몸을, 자기 몸을 와, 잘 봐야 알지. 몸 잘 추스리고.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이게 몇 점 만점이에요? 200점 만점. 만점이요? 200점 만점. 만점은 없어요. 네. 근데 100표가 넘으면 일단 넘어서 넘어서. 예, 과반수 이상이니까. 자, 165, 175, 165, 175, 165. 어마어마하게 만나고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